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바로 이 매물입니다. 화면을 보면 건물이 꽉 차죠? 이 매물 대형 평수의 건물인데요. 대지가 무려 94.5평 나오는 아주 큰 매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 매매 가격은 13억에 나와 있어서 매매 가격도 아주 괜찮게 잘 나와 있고요. 인수 가격이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2천만 원 투자하고 수익이 나오는 게 수익률만 일단 94.3%, 월세가 478만 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물론 이자 제외하면 157만 원 나오는 건물인데요. 어디 가서 2천만 원 투자하고 157만 원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매물을 좀 살펴보니 조금 더 유유자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건물을 좀 더 살펴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건물이 있는 이쪽 도로는 남쪽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상당히 넓죠. 그리고 이쪽 길목으로 나가면 대구 1호선 현충로역 도보 한 5분 거리에 여기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현충로역에서 여기 이 도로 따라 들어오면 바로 남부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래도 뭐 장사하는 집도 그리고 뭐 맛집도 중간중간에 있는데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했지만 현재 또 잠깐 미뤄진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도 남부시장 그 길목에 있는 대형 건물이 바로 오늘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 건물은 내부 가구수가 총 13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 제외하고 12개 호실 모두 다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이 건물 준공연도가 2011년도 준공이 났는데 한 2년 전에 리모델링을 말끔하게 마치고 새로운 세입자들로 세팅을 해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가구수 총 13가구라고 했죠. 근데 1층은 필로티 주차, 주차된 수가 11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구조도 양방향 주차로 임차인들이 아주 선호하는 주차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구수는 13가구, 주차장 11대, 이것도 널널한데 오늘 건물은 8m 도로를 또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건물 앞쪽으로 두 대를 또 주차를 할 수 있어서 그 이 건물은 1대1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다. 주차도 상당히 편리한 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여기 가까워서 사실 주차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도 주차장은 이렇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뒷면은 전부 다 이렇게 대리 타일 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보통 2011년도 중국 난 집들이 대부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천장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 SMC 준불연제 소재로 마감을 했는 상태이고요. 내부 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현관 로비폰도 교체를 해 두셨네요. 아무래도 대시 평수가 넓어서 그런지 입구가 뭔가 좀 넓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CCTV는 총 8개 채널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는데 건물은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다가구주택은 수익이 잘 나와야지, 그래서 엘리베이터 넣을 공간에 원룸을 한 가구 더 넣겠다 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는 거의 엘리베이터가 잘 없어요. 그렇지만 요즘 건물에 비해서는 수익이 잘 나오죠. 그게 또 옛날 구축 건물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층하고 3층은 배열이 같습니다. 원룸 3가구, 2룸 하나, 3룸 하나 각각 5가구씩 들어가 있는데 현재 여기 원룸 세입자 기간은 있지만 이사를 나간 상태예요. 이 호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호실 보시면 그래도 건물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지 충분히 감은 잡으실 겁니다. 우선 딱 들어오면 주방이죠. 주방에 싱크와 그리고 가스 쿡탑, 냉장고, 그리고 신발장까지 모두 다 교체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주방 타일도, 그리고 욕실 바닥, 타일, 도기, 세면대 등 싹 다 리모델링이 완전 신축 건물처럼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욕실에 환기창도 있고요. 그리고 이 주방과 방을 구분시켜주는 이 중간에 문은 교체는 하지 않고 깔끔하게 필름 시트지 작업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방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데코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붙박이 장 있는 구조이고 주방 분리형의 베란다 있는 구조라서 여기에 또 원룸 세입자들 참 선호하는 구조죠. 그리고 세탁기도 LG 제품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
에어컨도 현재 고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원룸 보여드렸고, 이런 식으로 2룸도 그리고 3룸도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게 이 집의 가장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인수하셔도 옵션 등 교체할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원룸 호실을 보니까 뭐 새 것처럼 보일러가 새 거는 아닌데 교체한 지 그래도 최근에 교체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각 세대마다 이런 보일러는 교체되지 않은 세대도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 4층이고요. 주인 세대, 근데 여기는 리모델링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월세로, 보증금 3,080만원 월세로 거주 중이시고요. 그리고 502호 3룸, 3호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총 10가구, 그리고 4층은 3가구에서 총 13가구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옥상 입구 앞에는 여기 창고식으로 구조가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창고도 꽤나 넓더라고요. 이렇게 창고도 아주 잘 빠져 있는 건물입니다. 자, 옥상도 나왔는데 옥상도 그렇고 주방 주차장 바닥도 그렇고 이렇게 에폭시 작업이 깔끔하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 인수하셔서 손볼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보니까 여기 타일들이 떨어져서 여기 덜렁덜렁 거리는 게 있었는데 이 부분도 완벽하게 수리가 다 된 상태이네요. 자, 오늘 건물은 여기 바로 현충로역에 가까이 있어서 실거주 하실 분들에게도 아주 적합한 매물입니다. 역도 가깝고 그리고 시장도 있고 주변에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기에는 좋은 조건이고 인수할 시 부담이 적은 매물이라서 추천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서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건물 쭉 한번 둘러보고 다시 1층으로 왔습니다. 제가 영상 서두에 오늘 건물 대지 평수 94.5평, 건물 매가 13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인수 가격이 2,000만 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대출금은 일단은 좀 상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출은 한 5억 정도는 승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건물에 또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금도 내어줘야 될 여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건물 적극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출 상환하고 보증금 여력 갖추면 한 5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운영하고도 편안하게 월세 받을 수 있는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